그러지. 8월 9일날에 개봉을 한 따끈따끈한 신작 한국 영화고요. 태안 왕따라는 웹툰 원작의 영화입니다. 일단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 얘기하면 어땠냐? 나쁘지 않았다. 이병헌의 연기가 또 한 번 레전드였다. 이병헌이 여기 없었다면 이 영화가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 영화냐면 엄태구 아시죠? 엄태구 형의 엄태화라는 그 감독의 영화입니다. 가려진 시간 이후로 감독작이라고 볼 수 있지. 주인공은 이렇게 여섯 인물이 나오고요. 이병헌, 박서준, 박보영,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김선영 아줌마, 이 여자 배우는 지금 우리 학교에 나오는 박지우 배우, 요 남자는 곡성에 나오는 목사입니다. 목사. 그래서 간단하게 줄거리를 요약해드리자면 예고편만 보면 재난영화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거는 배경일 뿐이고 주된 내용은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황궁아파트라는 그 한동만 딱 살아남아. 그래서 그 아파트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인물도를 좀 보셔야 되는 게 탁은 902호입니다. 민성이라는 이제 박서준이 맡은 602호, 그리고 명화, 이 둘이가 부부예요. 명화는 뭐냐면은 간호사고 민성은 이제 공무원입니다. 그때 배경이 겨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춥잖아. 살아남은 이재민들이 그 아파트에 들어와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식량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막 자기들끼리 다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한 집에 이제 불이 납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탁 나타나. 이병헌이 나타나요. 이제 영탁이라는 인물로 나타납니다. 진짜 존나 멋있게 막 불을 꺼. 주민들의 막 찬사가 막 진짜 멋있다 막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주민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기 시작해. 저 외부인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당연히 나뉘겠죠. 아, 밖으로 내쫓아야 된다 이 부류랑 그래도 저 사람들도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면서 우리로 따지면 약간 T랑 F만 남은 거지. 이런 상황에 해결을 해. 그건 많이 나오겠습니다. 내쫓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아 비어있는 집을 주겠다고 병원 이제 발표를 해. 우리 여기 항공아파트에 주민이 아니신 분들은 다 나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럼 당연히 외부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우리는 못 나갑니다. 안 됩니다. 나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막 싸워. 폭도! 이병헌은 막 나가! 근데 연기 존나 잘하거든. 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병헌 연기를 진짜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쫓기게 돼요. 공성전 펼치는 거지. 자기들만의 막 공간을 만듭니다. 되게 힘들지만 잘 이겨내보자 이런 마인드로 처음엔 되게 잘 살아가거든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음식도 떨어지고 휴지도 떨어지고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점점 남아있는 사람도 지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또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왔냐면 분필자를 필두로 식을 구하러 나갑니다. 으라짜짜 황군, 으라짜짜 황군, 가자! 화이팅! 이러면서 지진이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밖은 난리가 난 거야. 이 사람이 되게 그냥 현실적인 사람 같은. 밖에 있는 사람도 불쌍은 하지만 우리 가족이 더 그래도 오랫동안 살아남아야 되니까 희생을 한단 말이야. 자기 따라 이제 밖에 나가면서 음식도 열심히 구하고. 근데 명화는 이제 간호사라 했지 않습니까? 명화가 약간 여경 포지션이거든요. 뭐 하는 건 없는데 불쌍한 사람 못 보면은 못 보고 막 도와주고 막 이런단 말이야. 빅런이에요. 아까 이재민 쫓았다고 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몰래 기어 들어온 거야. 몇 명이. 도균이라는 집에 숨어 삽니다. 왜냐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악할 수 있냐. 저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뭐 뒤지라는 거냐 하면서 자기 집에 숨겨주거든요. 명화가 도와줘. 계속 음식 같은 것도 넣어주고. 그러다가 이제 영탁도 뭔가 이 이상한 거를 감지를 한 거지. 그래서 도균의 집에 쳐들어가요. 수색을 해. 수색을 하는 게 아니고 수색을 합니다. 침대를 탁 들었는데 거기에 그 외부인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집을 다 뒤져봤더니 막 한 열댓 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몸매를 치거든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냐. 혜원이라는 이 여자가 외부에서 다쳤다가 차차차 해가지고 이 아파트로 들어와. 근데 이 아파트 주민이었던 거야. 903호 사는 딸내미였던 거지. 그래서 903호에 딱 들어갔는데 이 영탁이가 얘를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이 아저씨가 왜 이러지 하면서 약간 미묘하게 서로 좀 흘러가. 이 영탁이가 903호에 몰래 딱 집에 들어와가지고 약간 협박 아닌 협박을 하거든요. 이 잘못 놀리다가 너 뒤진다. 존나 중요한 승부까지 하려. 야,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영화는 간호사라고 했잖아. 영탁한테 환멸을 느끼는 거야. 되게 좀 불만을 갖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혜원한테 찾아가. 너 혹시 아는 거 없니? 얘기를 하니까 혜원이 하는 말이 902호 영탁 아저씨 이 집 주민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래서 어? 그게 무슨 얘기야? 902호의 영탁이 아니라고? 902호 아저씨는 영탁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에요.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옛날로 이렇게 딱 넘어가면서 이 영탁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라면 이 아파트에 전세 사기를 당한 거야. 그 가해자 집에 찾아온 오세범이라는 인물, 다른 인물이었어요. 영탁이랑 이병헌이랑 둘이 막 싸우다가 실수로 그 남자를 죽여버린 거야. 그러면서 그냥 영탁인 척 살고 있었던 거지. 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영탁인 어디 있다는 거야? 몰래 찾아! 벽 같은 데 부숴가지고 막 찾아요. 특히 지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거든. 영탁이한테 삐끗 잘못 보이면은 여기서 퇴출이야. 어, 실세야 실세. 근데 지랄 연병을 떠는 게 나 너무 답답한 거지. 일단 영탁이가 돌아왔습니다, 이 아파트로. 사람들한테 몰매를 친다고 했잖아. 근데 그 모습을 참지 못하고 명화가 폭로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 저 영탁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막 김치냉장고를 하나 끌고 와. 여러분들 이걸 보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쳐다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가가지고 탁 열어봤더니 누가 있었냐? 냉장고로 부탁해가 아니고 그 안에 영탁이의 시체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모든 주민들이 영탁을 그렇게 신뢰하고 따르면서 그 모습을 보고 바로 뒤돌아서 저 새끼! 좀이다! 나가! 너 전라도 사람이지! 바로 우리가 그런 것처럼 아, 이 사람 괜찮다 하다가 어? 고양이 전라도인데요? 이러면은 우리 바로 쳐내잖아. 전라도 나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이제 난리가 났지. 아파트는 이미 전쟁입니다. 그 뿔뿔이 흩어지거든요. 민성이랑 명화도 밖으로 이제 나돌아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고, 민성도 그 외부인들이 왔을 때 칼에 찔리거든요. 찔려서 피를 많이 흘렸어. 흘린 상태에서 무슨 어떤 건물로 그냥 와가지고 잠에 들었고, 일어났는데 민성이 죽어있었어. 칼 한 방 맞았다고 죽을 건 아니었는데 명화가 그 영탁의 집에 가가지고 진짜 찐 영탁을 찾아내지만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극으로 치닫지 않았는데 한여가 잘못했다. 괜히 까불었어. 명화는 또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딸 같은 모임 한 3명 4명에서 무슨 집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 내가 볼 땐 약간 여성가족부거든요. 여자만 살아남았어. 결론은 이 영화는 여성가족부 승리다! 여성 할당제 영화다. 그리고 이 명화가 너무 암캐야. 남편 그렇게 밖에 나가서 쇠가 빠지게 일하는데 그 안에서 그렇게 정의를 펼쳤어야 될까. 정치 성향을 보면 약간 민주당에 가깝지 않나. 남편이 힘들게 황도 같은 거 사오거든. 황도 막 시계 팔아가지고 사와. 그러면은 어? 몰래 그냥 어? 먹어야지. 그거를 어? 어 자기야 저기 밖에 아기도 있는데 같이 남아 먹어야 되지 않아? 지랄한다니까. 그거 그냥 한 입에 어 통조림 그냥 탈탈 털어 먹어야 탁 넣으면은 그 입에 꽉 차면서 그 국물 그게 묘미거든? 시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내용은 좀 흥미진진하죠. 기승전결은 좀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 안에서 뭔가 몰입되는 부분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통으로 치면은 깨끗하게 진짜 딱 떨어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설사처럼 그냥 우르르르 막 쏟아져 나오거나 그게 이렇게 와리가리 해야 되는데 그 묻어나오는 똥이 계속 녹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감독해라고. 레디!